나는 캠핑이 처음이지요. 그래서 너무나도 설레지요. 매너, 헤어플레이, 이득이 된지. 나이스! 말도 안 돼! 빠르다? 비디씨 화이팅! 자기소개 해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비디씨입니다. 드디어 이름이 정해졌어요. 정말 감회가 새롭고 팬분들이랑 저희가 같이 지은 이름이어서 엄청 뜻깊은 것 같아요. 저는 벌써 가족한테도 엄청 사랑했는데요. 빨리 여기저기 다 사랑하고 다니고 싶어요, 진짜. 우리가 비디씨다! 비디씨다! 야! 그러실 것 같아서 저희도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아, 진짜요? 선물? 감사합니다. 다 왔다, 다 왔다. 이래서 사람 말은 끝까지 해야 돼.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 나 좋은데? 3만 8천 장 있다고, 3만 8천 장. 3만 8천 장까지는 안 될 것 같아. 38만 장 있어, 그럼. 아, 이거 다 나눠드리자. 고고. 분위기가 좋은데? 안녕하세요. BDC의 홍성준이라고 합니다. 분당 끝이라네요. 장신 막내 윤창훈입니다. 아유, BDC의 섹시 리더 김준입니다. 장신 막내 윤창훈입니다. 이 정도면 기억해 주실 거야. 캠핑. 여기 햇빛 잘 들어오는데. 나는 캠핑이 처음이지요. 그래서 너무나도 설레지요. 텐트 텐트. 여기가 어딘가요? 저희가 곧 데뷔를 앞두고 너무 연습에만 치중을 했어서 힐링도 하고 그럼 팀워크도 단단히 다질 겸 캠핑장에 놀러 왔습니다. 그럼 첫 일정은 뭔가요? 전적으로 제가 준비한 건데요. 저희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나요? 자, 내가 준비한 거는 무대감을 느낄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세상에 보드게임만큼 무대감을 잘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거 어떻게 할 줄 알아, 근데? 자, 예를 들어서 떡을 냈는데 슈떡 가져가서 또 주황이잖아. 그러면 조용필 선배님. 아, 그지. 그러면 아,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재밌게 저녁 설거지 방. 매너, 페어플레이, 우기기 금지, 스겜. 오케이. 안 냄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스겜. 가위바위보. 예! 나이키! 야! 패스함! 쿠리! 실라단! 영원! 아, 이거 압도적이다. 설거지 확정! 아니, 아니지, 아니지. 아니, 설거지 확정! 매너 게임, 페어플레이, 우기기 없이. 아니, 내가 겹친 게 없었다고. 억울해, 억울해. 그러면은 묶고 더블? 묶고 더블로 가. 묶고 더블. 너 한 판 더 주면 끝인 거야.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가능한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이렇게 나오면은 아니 맞네. 아야. 야, 이거 누가 봐, 누가 봐. 침대. SBS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 서울대. 이글리시. 해마. 오천해마. 설거지 소라시죠? 아, 유대감이 확실히 느껴지네. 유대감이 느껴지는 설거지. 아, 다음에 또 하자. 재밌네. 왜 이렇게 어려워? 아, 그래 그래. 다음에 하자. 재밌어. 배 안 고파? 배고파? 조금. 밥도 먹지 마. 밥을 안 먹으면 설거지할 게 없을 거 아니야. 뭐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주어진 환경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응용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야,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 맨날 허세 부리면서 김치볶음밥 다 잘한다고 김치볶음밥을 만들어보자. 오케이. 벌칙 정하는 거 어때요, 이것도? 벌칙? 벌칙? 벌칙. 설거지? 꼴등. 설거지 말고. 설거지는 형이. 여기 계신 분들 심사를 받아가지고 꼴등이 아까 오는 게 놀이동산 같은 거 있는데 바이킹 달래. 바이킹? 맨 끝자리에서 혼자. 아, 콜. 혼자. 콜. 요번에 딱 가리는 거야. 알겠어. 지금까지 우리 맨날 허세 부렸던 거 1, 2, 3 하면 딱 인정해야 돼. 아, 내가 볼 땐 내가 1등이야. 자, 빨리 시작하시죠. 어, 우리가 방금 게임 했잖아. 재료 가져가기. 세게. 낙이 안 됐네. 나이스! 야! 저는 마늘. 아, 너 한국 사람은 마늘인데. 너 마늘. 그럼 저는 파. 파. 팝팝팝팝팝. 또 볶음밥엔 스팸이지. 치즈 가겠습니다. 베이컨. 김가루. 예. 아. 파슬리랑 레몬. 참치. 요리로 참치. 갑시다. 요리. 스타트. 오케이. 아, 트레이드 가능합니다. 정한씨, 고기가 없네요. 뭐요? 마늘. 마늘 두 개에 깨 조금만 주세요. 아. 왜냐면 이거 엄청 크니까. 깨까지? 깨 조금. 그냥 합시다. 안 되는데. 빨리 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바꾸죠. 오케이. 생각나다. 야, 근데 야외에서 요리하니까 재밌지 않냐? 재밌다. 나 빠르다? 야, 자취생이라니까. 정한이한테 한 말입니다. 아, 김치국 너무 마셔버렸네. 오, 야, 야, 야. 신간장이네. 야, 야, 진짜 맛있겠다. 야, 야. 마늘 뭔가요? 미쳤다, 미쳤다, 이냐? 어? 귤이야. 설탕으로 감칠맛을 더해주세요. 야, 좋소! 님들은 못쓰니 파기름. 아, 파기름 좋지.
조금만. 그 나오고 있는 거 맞지? 공기 안 되겠다 생각했어. 짜진 않는 것 같은데. 콸콸콸. 난 끝난 것 같소. 야 근데 밖에서 요리하니까 진짜 재밌지 않냐? 그러니까요. 감사해야 돼. 특히 제작진 분들한테. 1분 남았어요. 오! 오! 오 이게 셰프들이 이런 느낌이구나. 노른자 터지게 제 매력입니다. 자 제작진 분들 심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꼴찌 만나지 않아? 맛있어. 이건 팔자. 꼴찌 누군지 알 것 같아. 결과가 궁금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요리해서 요리왕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꼴찌죠. 꼴찌. 비디 씨 뜻이 볶음밥 달게 만든 시훈이라고. 김시훈.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한식의 베이스는 뭐다? 마늘이다. 볶음밥은 그냥 막 넣어서 볶으면 되지. 끝. 오늘 날이다야. 오늘 시운 데이스. 그러면은 다음 스케줄로 넘어가 볼까요? 갑시다. 가자. 정한 씨는 뭐 준비하셨어요? 아 형들이 되게 활동적이라 분명히 힘들고 빡센 거 준비하셨을 것 같아서 저는 힐링 타임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BDC를 준비하면서 지친 마음과 몸을 위로할 겸 감성 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감정 타임. 네. BDC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힘들어했었잖아요. 이것저것. 그럴 때마다 약간 형들이 저한테 신경을 되게 많이 써준다는 게 너무 감사했었고 또 그걸로 죄송했던 게 연습할 때 제 마음대로 안 되면 표정 관리도 잘 안 됐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아니야 모르겠는데 나는 좀 걱정이 됐었어. 내가 좀 예민해진 느낌? 그거를 너네들 난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서로 기분 좀 안 좋아도 다 풀어주려고 장난도 많이 치고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고맙고 너무 착한 친구들인 것 같아서. 정환이가 또 형들 사이에서 고생이 많을 거야. 우린 그래도 친구니까 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정환이는 더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잘 더 그냥 삼키고 그런 게 많을 거야. 맞아. 고민을 남들한테 잘 얘기하는 성격도 아니잖아. 일단 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것도 알기 때문에 좀 더 잔소리를 한 겸이 있는데 그래도 싫은 내색 안 해줘서 일단 너무 고맙고 안 돼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도전하고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어. 내 인생에 있어서 너네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손발이 없어진다. 되게 좋은 말인데. 되게 손발이 없어진다. 아 맞다. 이제 저희가 인터뷰할 때 텐트에서 하잖아요. 의미를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나도 좀 궁금하게 됐어. 에? 저 텐트가 뭐 텐트인지 몰라? 진짜로요? 진짜? 응. 저희는 텐트에 대한 엄청난 기억이 있지 않아요? 그 텐트잖아. 너무하네. 아파. 101 할 때, 준비할 때, 연습실에 잘 때 그 텐트잖아. 우리 내가 미안해. 이건 진짜 내가 진짜 미안해. 맨날 3명이서 텐트에서 자고 정환이 화장실에서 머리 감고 학교 가고. 맞다. 저는 텐트에서 자지도 못했어요. 학교 가느라. 진짜 미안해. 내가 이거는 내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궁금증 해결!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 저 텐트에서 자던 때 그 열정을 되살려서 이렇게 손을 올릴 때마다 각자 각오 한마디씩 하는 거야. 몇 년이 지나도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열정 있게 영원히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함께 보이스 다카포 하나 둘 셋 BDC 화이팅! 잘하자!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하이킹 타시는 기념으로 단독 인터뷰권을 드릴게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 정도는 껌이죠. 이야 떨린다. 오. 이름을 지어주신 모든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희가 준비한 이 리얼리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언제나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오. 긴장했어. 긴장했어. 좋아하는 거야, 실성. 별거 없지? 이 정도는 별거 없지. 어떻게 치는 거지? 봐. 1등급. 패스.
어디로 가야 하오? 어디로 가야 하오? 캠핑이요 캠핑 오오오오 뭐 저기요 사장님